오후 시장도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전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업자 지표 같은 경우는 잘 나왔지만은 연준 인사들에서 몇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환율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28원까지 올라와서 1325원을 돌파했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부담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현상물 동시 승매도 하고 있고, 기관도 매도를 동제세를 하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는 나도 좀 눈에 띄고요. 어제 미국장에서도 지금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상승을 하고, 그 AMT 같은 경우도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그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시간에는 2% 정도 올라왔다는 것들이 오늘 반도체 일부 소재 섹터에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근 엔터주가 계속 강한 모습인데 오늘도 하이브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태양광 업체들이 어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태양광 업체들이 따라가는 흐름, 그리고 피팅이라든가 풍력, 최근에 시장을 많이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도 오늘 좀 강세인데, 지수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업종 종목 간의 선환매와 종목별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지금 아직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 부재하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내일이 이제 내일 밤이죠. 미국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오늘 밤에 될 텐데,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보통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잡힌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S&P 500의 ETF 지수가 200일선 위로 안착했거든요. 근데 지수가 200일선 위로 올라탄다는 거는 강세장을 좀 의미를 하는데, 아직 S&P 500 지수가 200일선의 저항을 맞고서는 좀 밀린 상황인데, 만약에 S&P 500 지수가 200일선 위로 안착에 성공을 한다면은 새로운 강세장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오늘 밤 옵션 만기 이후에 미국 지수의 방향을 보고서 우리가 방향성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관련 종목 시장 종목 중에서 아비코전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인텔에서 사파이어 레피지 서버용 DDR5용 서버용 CPU를 공개할 예정이라서 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이제 탑픽인 게 아비코전자인데, 반등이 거의 부자 반등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동사는 칩 저항기라든가 파워 인덕터 전문 기업인데, DDR5로 가게 되면은 DDR4에 없던 그 PMIC, 그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파워 인덕터가 들어가거든요. 메탈 파워 인덕터. 이게 이제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칩 저항기보다 5배 정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미 이제 PC용 DDR5에서도 이 파워 인덕터에 대한 수익성이 확인이 됐거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59억 정도 나와서 영업이익률 13% 달성했고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DDR5 시대를 본격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2024년까지는 계속 꾸준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DDR5 시대의 가장 탑픽은 아비코 전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연결자에서 아비코 테크가 지금 거의 4년 만에 최저론이 됐습니다. 2분기 때 드디어 지난 1분기 때 턴어라운드 하고 2분기 때 이제 한 자리 중반대 이익률이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아비코 테크까지도 지금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아비코 테크는 그 전장용 그 PCB 기업이거든요. 주로 이제 MLB 쪽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스케타시스와 좀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율 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ADAS 들어가는 PCB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라는 것, 모 회사가 DDR5 관련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모기업과 자회사 모두 다 성장 모멘텀을 가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영업이 한 1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한 260억, 2024년도에 330억,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이라서 정고점 트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짧게 15,5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증시 전망과 함께 오후 시장 전망, 그리고 아비코전자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